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펜즈토이즈 FT31B 매그넘이라는 제품입니다. 지원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스턴티콘의 멤버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 멤버들은 합쳐서 이제 메나졸이라는 합체 로봇이 되는데 그 일원 중에 하나입니다. Well, we're waiting! 이제 펜즈토이즈에서 낸 명칭은 매그넘이고요. 이제 지원 애니메이션 작중에서의 명칭은 이제 와일드라이더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브레이크다운이라는 제품이 나왔는데 그거랑 비슷한 조형이면서 되게 변신도 참신하고 일단 도색이 너무 잘 들어가 있어요. 아, 일단 루즈 보시면은 이렇게 기본 총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이제 차량 비클 모드일 때 장착해줄 수 있는 그런 조인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을 벌리고 화난 듯한 표정이 있는데 루즈가 이게 끝이에요. 펜즈토이즈가 막 그렇게 루즈를 많이 넣어주지는 않아요. 이제 얼굴의 변형 방법은 여기 위에 손톱 살짝 넣어줄 수 있는 데서 부품 빼주고요. 여기 위에서 부품 살짝 빼줄 건데 손가락으로 잘 안 되면은 이런 얇은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거 이렇게 딱 빼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살짝 환한 얼굴 조인트 껴주고요. 다시 부품 껴주면은 이런 식으로 입을 벌릴 수 있는 그런 얼굴 표정 파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크기는 얼굴까지 20.5cm 정도 되고요. 무게는 약 322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얼굴 잘생기게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리어 파츠 잘 들어가 있고요. 살짝 짝짝이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고무 타이어 재질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크롬 재질로 타이어 휠 별표 모양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무릎 쪽에 클리어 파츠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 사이드 미러가 살짝 불안한데 재질 자체가 조금 튼튼한 재질인 것 같아서 막 쉽게 부러지거나 할 것 같은 재질은 아닌 것 같아요. 합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등판은 살짝 등짐이 존재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QC 마크 잘 붙어 있고요. 와, 진짜 어떻게 변신시키는지 감도 안 오는 이 조형. 진짜 조형 하나는 잘 빼주는 것 같고 이런 펄 도색. 야, 진짜 펜즈토이즈가 이런 도색이나 조형 같은 거는 진짜 잘 뽑아주는 것 같아요. 펜즈토이즈 제품들의 단점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은 저는 이제 윤활제를 뽑겠습니다. 기름을 너무 많이 뿌려놔서 제품을 한번 좀 만지면은 막 손에 막 기름 범벅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손에 기름진 걸 진짜 안 좋아해가지고 물티슈를 항상 준비하고 펜즈토이즈 제품들을 꺼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가동성은 이렇게 얼굴 360도 돌아가고요. 위로 요정도 앞으로는 걸리기 때문에 안 되고 여기 어깨 같은 경우에는 라쳇 관절로 360도 돌아가는 관절 뻑뻑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어깨 이렇게 일직선보다 더 위로 뻗어줄 수 있습니다. 가동성은 좋아요. 그리고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이렇게 360도 돌릴 수 있는데 이 사이드 미러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으로 다 접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걸리기 때문에 저기 위에 있는 관절부터 올려주고 접어주면은 요 정도로 접어집니다. 그 다음에 손은 360도 돌아가는 구조고 뭐 좌우 앞뒤는 안 되는데 이제 손가락은 전지 가동 손으로 넣어줬어요. 엄지는 따로 끝에 되는 게 없지만 여기 검지부터는 앞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다 접을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제가 요새 들어서 관절들이 다 좋은 제품을 만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요새 제품들이 다 관절이 이렇게 좋게 나오는 건지 참 가동성이 좋은 제품들만 받는 것 같아요. 제가 포징을 잘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허리도 360도 돌아갈 수 있는데 앞으로 숙이는 그런 관절은 없어요. 아쉽게도. 그리고 이렇게 스커트 뒤에도 스커트 앞으로 이렇게 라쳇 요 정도 올라가고요. 뒤로도 라쳇 요 정도로 꺾입니다. 되게 빡빡한 라쳇이에요. 고관절은. 그리고 옆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살짝 옆으로 튼 상태에서 고관절 이렇게 360도 돌릴 수 있는 구조고요. 무릎은 위에서 이 정도 그리고 2단계에서 이렇게 접을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변신도 진짜 변신이 되는데 가동성도 뭐 거의 진짜 비변형 가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2단으로 접히는 건 이제 뭐 거의 기본이고 와, 진짜 요새 정말 좋게 멋있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뻗어줄 수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짝 꺾어줄 수 있고요. 옆으로는 요 정도
이렇게 꺾일 수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살짝, 그리고 돌아가는 구조는 따로 없고요. 그래서 이 제품 먼저 받으신 분들이 목이 좀 달랑달랑 거린다고는 하는데 부드럽기는 한데 막 그렇게 막 달랑달랑 거리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정시켜 놓으면 막 툭 내려오고 이런 구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메가트론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펜즈토이즈 브레이크다운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크기는 브레이크다운이 아주 살짝 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펜즈토이즈 로드킹 모터마스터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솔직히 펜즈토이즈 제품들을 모으면서 이제 메나졸이나 슈페리온 팀을 펜즈토이즈로 모아야겠다 하고 마음 먹고 모을 때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둘씩 멤버가 갖춰지다 보니까 진짜 펜즈토이즈 제품들이 깔끔하고 이쁘고 변형도 재밌고 일단 묵직한 맛이 있으니까 모으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펜즈토이즈 FT31B 매그넘 와일드라이더 제품의 변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는데 진짜 너무 꽉 잘 맞고 단차 없이 잘 변형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처음 변신할 때는 단차도 생기고 그럴 수 있지만 대신에 변신할 때 생기는 그런 윤활제 튀어나옴이 조금 짜증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우 막 미끌미끌 거려져요 손이. 일단 제일 처음에는 팔 끝까지 이렇게 올려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끝까지 올려주고 여기 걸리기 때문에 살짝 돌려줍니다.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그 다음에 여기 부품 한번 딱 열어주고요. 이렇게 바퀴를 걸리지 않게 바퀴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닫아주고요. 여기 다시 돌리고 안으로 쑥 뚝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살짝 돌려주고 부품 열어주고요. 그리고 바퀴 살짝 돌리고 안쪽으로 다시 닫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려주고 안쪽으로 꾹 밀어주면 됩니다. 저는 여기가 꽉 안 닫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최대한 이렇게 붙여서 고정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부품 고정되어 있는 거 살짝 뚝 하고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집어넣을 건데 머리 부품이 여기 목 밑에 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살짝 떼준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딱딱 하고 떼주고 여기 전체 목 있는 부품을 돌려주고요. 그리고 얼굴은 다시 반대쪽으로 돌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빈 공간에 딱 맞을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안으로 딱 넣어서 이렇게 꾹 눌러서 끝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부품 이렇게 살짝 떼서 올릴 건데 여기 걸려요. 그래서 이 부품 먼저 살짝 올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 있는 부품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부품 있는 거 위로 뚝 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안에 손톱 넣어서 부품을 위로 걸리는 거 조심하면서 딸칵 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돌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여기 처음에 열었던 부품을 유리창 쪽으로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돌려주고요. 여기도 유리창 쪽으로 이런 느낌으로 돌려서 이렇게 방향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끝에 있는 부품 이렇게 열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닫아주면 돼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그래서 여기 부품 안쪽으로 이렇게 안착시켜주고 올려주고 여기도 안착시켜주고 이렇게 올려준 상태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여기 앞에 배 있는 쪽에 부품을 이렇게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가운데로 이렇게 몰아줄 겁니다. 여기 가운데가 붙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살짝 팔은 열어주고요. 여기 회색 부품 있는 쪽만 안쪽으로 꾹 들어갈 수 있게 꽉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슬라이드 꽉 이런 식으로 아예 갈라지는 부위 없이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허리는 한 바퀴 돌려줄 거예요. 이 클리어 파츠 있는 쪽 조심해주고 이렇게 나사 구멍 있는 쪽이 배 쪽으로 오게끔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부품 걸리는 거 조심해주면서 팔을 안쪽으로 끝까지 넣어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부품 걸리는 거 조심하면서 안쪽으로 꾹 넣어서 여기도 팔도 끝까지 안쪽으로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손가락도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방향 잘 보고 가운데 있는 힌지가 앞으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가지고 와줍니다. 그 다음에 꾹 눌러주고요. 여기 앞에 있는 부품 이렇게 열어주고 여기 이중인지 이용해서 잘 닫아줘야 돼요. 그냥 이대로 내리면 지렛대 원리로 그냥 빠개지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먼저 앞에부터 내려준다고 생각하고 꾹꾹 조인트 맞게 해준 다음에 여기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조인트 꽉 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런 모양으로
이제 앞에는 완성이 됐고요.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여기 뒷창문 이렇게 크게 걸려 있는 거 있어요. 이거 옆으로 빼주면서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옆에 있는 큰 조인트 빼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발가락 여기 끝에 접어주고 여기도 접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여기 창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모양을 맞춰준 다음에 안쪽으로 꾹 밀면은 저기 조인트 맞게 딱 이렇게 안착시켜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창문 다시 조인트 딸칵 하고 소리 날 때까지 내려주고요. 여기도 끝까지 위로 올려서 안쪽으로 밀면서 닫아주고 창문도 닫아주고요. 아우 기름.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여기 앞에 있는 부품 이렇게 빼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빼주고 여기도 빼주고 여기 안쪽에 슬라이드 있기 때문에 여기 클리어 부품 위쪽 있는 부분만 위로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위로 올려준 다음에 옆으로 넘겨줍니다. 이 상태로 꺾여 있는 상태로 넘겨준 다음에 이렇게 벌려줬으면 여기 가운데 있는 부품도 여기 이렇게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그릴 같은 부분 먼저 부품 손가락 넣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고요. 안쪽으로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빼주고 여기 이제 이 무릎 있는 부분만 돌려서 접어줄 거예요. 요런 느낌으로 여기도 반대로 이렇게 접어주고 이제 끝까지 넣기 전에 여기 먼저 이렇게 가운데 조인트 막게 합쳐줄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허벅지 있는 부품 쪽이 이렇게 살짝 대각선까지 내려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면서 내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내려주면서 조금 방향이 안 맞는다 싶으면은 이렇게 후미등 있는 쪽을 이렇게 정리해주면은 조금 방향이 더 잘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면서 여기 빨간색 조인트가 여기 위로 올라올 수 있게끔 내려줘야 돼요. 살짝 접으면서 이렇게 접고 내리면서 이렇게 딱 될 수 있게끔 해서 조인트 위에 껴주고요. 여기 옆에 있는 요 조인트도 이렇게 껴주고요. 여기도 딱딱 하고 껴주고 여기 뒤에 있는 배기구 같은 거 꾹 닫아주고요. 여기는 이렇게 내려서 여기 끝에 있는 조인트들 방향 맞게 꾹 여기도 이렇게 꾹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무기 있는 거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려주고 여기 뒤에 있는 군형에다가 딸칵 하고 껴주면은 이렇게 무기까지 장착된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앞에 전조등 보면은 여기 뒤에 손톱으로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브레이크 다운은 안에서 막 누르고 이랬어야 됐는데 이거는 손톱 쫙 눌러주면은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열리는 기믹이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클리어 파츠도 되게 잘 표현을 해줬고요. 안개등, 전조등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깜빡이, 도색도 잘 들어가 있고 여기 위에 있는 헤드라이트도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썬팅도 빨간색으로 잘 되어 있고 여기 밑바닥부터 빨간색 도색, 그 다음에 별 모양, 크롬 휠까지 진짜 이 위에도 다 펄 도색이에요. 아니 이런 도색이 이런 변신에 이런 합금에 이 가격이면 진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3사 제품이지만 그래서 여기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조금 번들번들 거리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름이 조금 묻었나 봐요. 그래서 옆모습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뭐 단차라고는 거의 없어요. 제가 변신을 잘못 시켜서 그렇지. 그리고 배면 부위는 진짜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퀴는 고무로 되어 있고 묵직한 펜즈 토이즈 역시나 묵직하게 잘 굴러갑니다. 진짜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QC 마크 잘 들어가 있고 저는 QC 마크를 새 제품은 잘 안 떼요. 뭔가 증표 같아서 안 떼는데 그래서 펜즈 토이즈 FT31B 매그넘 제품인데요. 변신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솔직히 브레이크 다운 때는 조금 애먹었거든요. 조인트들이 워낙 빡빡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오히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색감도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들고 솔직히 비클 조형은 브레이크 다운 이제 람보르기니 쿤타치 제품이 더 멋있긴 한데 뭐 색감이나 이런 먹색, 쥐색 이런 차콜 계열의 펄도색 이런 빨간 레드 계열 펄도색 진짜 잘 들어가 있고요. 비클 자체도 진짜 단차가 하나도 없고
브레이크다운 때는 조금 단차? 조인트가 빡빡해서 애를 먹었는데, 야, 이 제품은 전조등, 헤드라이트 꺼내는 것도 쉽고요. 저는 이 제품이 브레이크다운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뭐 비클 모드 때도 모든 게 다 집약되다 보니까 묵직한 차량 그런 느낌 나고요. 아, 제가 펜즈토이즈 제품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근데 진짜 펜즈토이즈 제품들 한 번씩은 만져보셨으면 하는 게, 물론 프리미엄이 붙으면 조금 비싼 가격이긴 해요. 근데 그 가격에, 그 무게에, 그 조형에, 그 도색에, 그 가동성에, 저는 진짜 펜즈토이즈 제품들 이 윤활제 많이 뿌리는 것만 빼면은 솔직히 역할 제품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멍도 많아요. 그래서 잘 보고 고르셔야 돼요. 아,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펜즈토이즈 FT31B 매그넘 이제 지원 애니메이션의 와일드라이더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